여러분, 팝콘 브레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네, 팝콘 브레인이라는 것은 팝콘이 뭡니까? 옥수수를 튀겨서, 그쵸? 옥수수가 빵 터지죠, 그죠? 근데 뭐라 그럴까? 튀긴 다음에 어떤 그 내실은 잃어버리고, 그쵸? 부피만 늘어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팝콘이죠, 팝콘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팝콘 브레인도 비슷한 겁니다. 자, 사이언스 올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팝콘이 터질 때는 코를 자극하는 향과 크고 강렬한 소리가 난다. 그렇죠? 뭐라 그럴까? 팝콘 자체가 뭐라 그러죠? 우리의 그 말초신경만을 자극하죠? 이렇듯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우리의 뇌가 반응하는 현상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충격, 뭐. 어그로 끄는 것에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면 그 디테일은 그냥 뭐, 아, 그런 거였어? 하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뭔가 씁쓸해지잖아요. 이제 그러한 현상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레비가 만든 용어이고요. 2011년 6월 CNN을 통해서 처음 소개됐는데,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자극에 대한 역치가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역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 자극에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 뭐지 자극이 높아져서 또 점점 반응은 줄어들게 되고 더 높은 자극을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떤 그러한 주된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대상에 잠깐 혹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세부 사항은 검토를 못하게 되죠. 가짜 뉴스 같은 것도요. 이런 팝콘 브레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굉장히 어그로를 끌어서 딱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세부 사항을 보고 비판을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판단력을 그 뭐지?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을 경우, 혹은 여러 기기로 멀티태스킹을 반복했을 경우에 심하게 나타났고요. 그렇죠? 뇌가 그냥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팡팡 터지는 거예요. 갈팡질팡, 팡팡. 뇌가 현실에는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첨단 디지털 기기에 더욱 몰두하게 되면서 현실에는 둔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변형된 뇌구조를 일컫는다. 그렇죠. 계속 우리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할까? 스몬비라고 그러죠. 스몬비. 스마트폰을 보는 좀비. 그렇죠? 그런 게 돼가고 있죠. 실제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한 MRI 영상 분석 결과 인간의 뇌에서 생각 중추를 담당하는 회백질의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뇌에 그 보면은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회백질이라고 하는 고도의 판단 능력을 하는 부분은 손상되고, 그렇죠? 대뇌의 어떤 그런 자극에만, 아주 원초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는 그러한 부분만 활성화되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파충류처럼 돼가는 겁니다. 그죠? 병신이 돼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하게 하고, 잔잔하고 미미한 요소들에는 무감각하게 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팝콘 브레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좀 반성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팝콘 브레인입니다. 그죠? 네. 자, 이상으로 팝콘 브레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